사적 12호인 공주 공산성, 이 얼마 전에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이 공산성에서 수종을 갱신한다며 현재 대규모 벌목 작업이 진행 중인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공산성, 성곽 안쪽 일대가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수령이 수십 년 된 것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밑둥만 남긴 채 잘려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폭이 90cm가 넘는 아름드리 나무도 예외 없습니다. 공주시가 최근 벌이고 있는 공산성 수목 정비 사업 현장입니다. 이 사업이 펼쳐지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백 그루의 나무들이 몽땅 베어져 나갔습니다. 싹둑 베어져 나간 나무들이 힘없이 쌓여 있는 모습에 관람객들도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공산성의 모습에 그야말로 옥의 티라는 겁니다. 이런 나무 비우면 안 되지. 지금 우리 오면서 이런 나무를 저기 보니까 이런 나무가 있던데 그런 나무 비우면 안 돼요. 그 역사가 깊은 나무인데 그걸 절대 비우면 안 되고 이 나무가 몇 년도 누구 왕 때 어떻게 자랐으며 그거를 좀 팻말을 해서 붙였으면 좋겠더라고. 저희는 있는 것만 지금 보고 너무 좋다. 오래된 나무가 있어서 이게 백제시대 나무겠지 하면서 그랬는데 그걸 베어버린다는 거는 좀 안타깝네요. 진짜 좋았는데. 공주시가 다음 달까지 펼치는 수목 정비사업. 공북로 주변 6,500여 제곱미터 일원의 잡목이나 위험물을 제거하고 여기에 소나무 180여 그루를 식재한다는 계획입니다. 가가샤를 벌목하고 전통 수종 소나무로다가 수종 갱신 하고 해서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수목정비서 등관 쪽도 개선이 되면서 전통 수종으로다가 바꾸는 거죠. 공산성은 지난 2008년에도 성곽 아래 나무들을 불법으로 벌목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공산성 주변 경관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당에 이 같은 정비 관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목 정비를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시민들하고 이게 우리 재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산이면은 이걸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무를 어떻게 벨 것인가를 가지고 의제를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수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관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결정을 내가 한다. 이 태도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망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백제의 문화유적. 하지만 그에 걸맞은 세계문화유산 관리 능력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이상수입니다.